지금 더 후쿠시마 해수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및 서울, 방류 방지 및 서울 양평고속도로 정상화 촛불을 위한 시민 행동인 장하다 동탄 건의로드 원정대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 함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정 선언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의 대표 진석범 대표님의 출정 선언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제자리에서 예 해주시죠. 출정 선언문.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하 책임자들이 모두 실종된 상태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지칠 정도로 비겁하고 무능한 정부의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김건희가 특혜비리 의혹이 터진 지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가, 누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인가에 이 간단한 질문에도 그저 어린아이 같은 협박성 백지화 선언 그리고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론을 여론을 양평 국민을 갈라치게 하며 가짜뉴스 괴담이라는 말로 혼란만 가중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입장 없이 국토부 장관 뒤에 숨어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 국민들은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대통령의 실정이 부끄럽습니다. 지난주 일본이 결국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300만 톤을 30년간 바다에 버리겠다는 그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그 과정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발표만 있을 뿐입니다. 이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범죄 행위를 아무런 대책도 항의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윤정부 1년 동안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오송 참사, 잼버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송자 수도 등 사건 사고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과정에서 역시 대통령은 뒤에 숨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괴담이나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몰아버리고 오로지 검찰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그 오만함과 무식함, 무능함, 비겁함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요즘 윤정부에 의해 무관참시당하고 있는 공우돈 전투의 영웅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님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 국민적 사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해 홍쿠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킨 대웅 독립운동가 윤동길 의사는 거사를 앞두고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빨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업강구약 대동생상을 꿈꾸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소외받거나 억울한 이웃이 없는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살아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조국 독립의 뜨거운 열망과 투쟁으로 이뤄낸 이 국가를 부패와 비리로 더럽히고 무력적으로 우리 땅과 바다를 내어주라는 윤정부를 좌시할 수 없기에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용감한 투사가 되어 길을 나가려 합니다. 망국적인 독재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윤석열 탄핵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의 끝에서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든 이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양평고속도로 정상화를 위한 장동건 원정대 일동. 와. 네,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원정대를 출발한 계기도 지금 수많은 이슈들에 부쳐가기 시작하는 이러한 폐수 방류 반대 및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상화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행군을 시작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따뜻한 안녕 힘찬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네, 힘찬 격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강동송파 또 강남 서초권 주민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강동송파 그 다음에 하남 광주 양평 국민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 경기 강원도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설 수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김건희 고속도로로 피해를 보는 양평 국민들, 육봉고속도 일대 주민들, 또 양세면 우물머리의 주민들, 그리고 강동, 송파, 강남, 서초권의 주민들, 광주, 하남시 주민들, 그다음에 홍천,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물론 이제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2박 3일에 강행군 도보행진으로 이 고속도로 시작점이 되는 송파에서 최은수 일가의 고급 대형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55% 양평군 관내선 100%를 바꿔서 수천억이 더 들더라도 자기들 송파 집과 강상면 종점에 대규모 토지랑 연결해서 떼돈도 벌고 왔다 갔다 하기도 엄청 편하게 하려고 이런 작태를 저질렀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규탄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또 그러면서 양평군민과 서울경기 강원도민 모두가 좋은 원안을 일부 보완하는 안 그리고 그것을 결국 서울 양양고속도로랑 연결해가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정체까지 한방에 이룰 수 있는 이 좋은 안을 널리 알리는 이 동탄 원정대, 장동건 원정대, 장동건 선생님 잠시 조남 좀 빌리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진석범 전 우리 경기복지단 대표님과 우리 다 화성동탄 주민들이죠?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됐는데 어떻게든 지금 달려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우리 여주 양평 최재관 위원장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본인으로 오셨는데 좀 더 11시 반에 또 여주 양평 김건희 윤석열 일가 최은순 일가의 대규모 투기 땅이 있는 곳에서는 그 김건희 일가의 또 불법 부정 축제 비리를 적발해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11시 반에 도보행진이 11시 반까지 그리 가면 조퇴될 건 어렵겠죠. 네, 여러분들이 걸으시고 최진환 위원장님과 우리 임생경용 임세현 소장님 또 강득권님 등이 기자회견 거기서 잘 11시 반에 하고 제가 아까 여기 뉴스공장에서 지금 바로 왔는데요. 뉴스공장 말미에 여기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수조작 조선일보 규탄하고 그 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님은 유죄로 조작하고 그 행태를 규탄하고 그 다음에 장부 조작한 최은순 김건희를 추가로 고발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막 이제 점점 시간 빨리 끝나는 거 김노준 공장님 끝내려고 하는 눈치가 그 지금 저 고속도로 조작 도로 조작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울 송파 양평에서 도보행진 있는데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님 등이 걷는다라고 저도 말했습니다. 네. 100만 명이 넘게 듣는 방송 오늘 이 장동건 원정대 이야기를 겨우 꺼냈어서 다행인데 오늘 좀 이따 시간이 날 때마다 방송이나 SNS에 여러분들의 귀한 행동 알리고 널리 또 응원과 연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양평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양평 문화제 잘 참여해주시고요. 금요일날은 촛불집회로 또 이렇게 오시는 거죠. 촛불집회 발언도 제가 요청이나 연락했던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발언하시기로 되어 있죠? 예, 예, 예. 예, 제가 열심히 실무했습니다. 예. 촛불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고속도로 이들은 명백한 비리죠. 초대형 고위급 비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당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했다가 다 거짓말하게 발견하면 정말 국민들 들고 나서 쫓아낼까봐 쉬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된 지 두 달 넘었는데 말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입만 열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본인은 국토부 대통령실 모든 거짓말 다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공개할 것만 남았습니다. 야당이 앞장서서 탄핵을 할 것을 저희가 호소드리고 야당이 머뭇거린다면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온오프라인에서 최대한 봉기하고 골기에서 이 극악무도하고 무선비리 비선세력에게만 특혜를 주고 정치검찰 조작정권으로서 야당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등 외에는 하는 일 하나도 없는 역사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잔고를 조작하고 이제 고속도로까지 조작하는 이 더러운 자들 박정훈 대령 같은 피신는 군인을 유죄를 조작하는 이 비열한 자들 여러분 몰아내자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선봉 인사 씁니다. 많은 응원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원정대에도 우리의 울분을 대신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힘이 나게 하는 경찰사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정 중에 함께 또 행동을 할 일정이 있는데 출발부터 함께 하고자 최재간 여주 양평 더불어민주당 지역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네, 출발을 함께 또 힘차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그리고 장하다 동탄 건일어도 원정대 2박 3일간 그 110km의 여정을 힘겹게 걸으면서 그 국정농단으로 휘어진 도로가 쫙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걸어주시고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더 큰 문제점들, 더 큰 사고들을 치면서 오히려 파묻히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화성동탄 진석범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원정대가 출범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슈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모든 길은 건의로드로 통한다 할 정도로 지금 만약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 종점으로 가게 되면 그 지점에 세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서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 남양평 IC가 있고요. 그 남양평 IC 있는 인근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강상 종점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 그곳으로 제2수도권 그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남양평 IC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둔다면은 거기야말로 진짜 건의로드가 모든 길이 건의로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도 교통지옥 예, 그쪽에 그 다리가 강상으로 가게 되면은 읍하고 그 강상하고 다리가 있는데 딱 편도예요. 편도 1차선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도 아주 그 교통체증으로 아주 고통받고 있는데 종점이 거기 오게 되면 양평 읍민들 예, 주민들이 아주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겪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세 가지 조작을 하고 있다. 아침에 우리 안진골 소장님이 조작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공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실들을 거짓말로 허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25분 동안 일타 강사한다면서 얘기했던 그 25분 동안에 27개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두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또 두 개의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네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허위 조작인 그런 사실들이 속속 늘어나고 났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전혀 개발할 곳이 없다, IC가 없다 이런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오늘 저희들도 11시 반에 거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허위로 개발했는지 그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양평 국민들이 원해서 옮겼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15년 동안 그 양서종점 말고 강상종점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과학을 또 조작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용역사가 평가해보니까 여기가 좋더라.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경제성,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 근거조차도 없이 옮겼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근거조차 없이 옮겼다. 그래서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과학마저도 조작한 완전히 조작한 그 고속도로 정점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대통령 후보의 땅이 있는 것 말고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최근에 나온 그 문제점 한 가지만 소개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강상으로 해서 간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 강상으로 가면서 강원도까지 연결하는 용문을 지나서 용문산을 지나서 홍천을 지나서 강원도까지 연결하는 지금 나온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길이가 3배가 되는 그 양평을 한가운데로 지나는 그것을 지금 군수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5조 6조가 들어가는 그런 거를 지금 양평군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걸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4개가 돼버렸어요. 원안 보안안 변경안 보안안까지 도대체 고속도로가 동네 또 마을길도 아니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명확하게 그 국정농단이고 대통령 후보의 이익을 위한 그 게이트다라고 말고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래서 민주당이 내일 아마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만큼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2박 3일 동안 뜨거운 날도 있을 거고 비 오는 날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땀 흘려주시고 힘내주시고 저희들 양평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내일 양평의 저녁에 촛불집회에 오신다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행사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힘 많이 내시기 와와네 네. 또 말씀으로부터 저희가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고 얼마나 국민들의 거짓에 속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몸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 원정대를 실정하고 만들고 같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힘찬 출발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코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1박 2일 동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양평까지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시청에서 금요일 저녁에 촛불집회에 함께 서로 힘을 나누고자 참석한 뒤에 밤에 출발하여 밤새 행보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광화문에 같이 또 모여서 이 뜻을 다른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일정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큰 박수로 이 마무리를 하면서 힘찬 원정대의 출발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고 네. 주말에 잠은 못 주무세요? 하루는 밤새 1박 3일입니다. 예. 여러분 1박 3일로 갑니다. 더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장동근 원정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